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유정입니다. 제15호 태풍 고니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돼 우리나라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는데요.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꽤 선선하게 시작했습니다. 서울의 최저 기온 18.9도, 대관령은 13.1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기록했습니다.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26도, 강릉 25도, 전주 27도, 대구는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서울 경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에 비가 오겠고,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기온 정보였습니다.